자, 이 명함 어떠세요? 뭐 하는 사람의 명함 같습니까? 네, 서승하 사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 명함 어떻게 보이세요? 요리사다, 제빵. 자, 이분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제빵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뭘까요? 이분의 직책. 자, 이분의 직업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인데 빵집 전문 세무사라고 해놨습니다. 빵집 전문 세무사. 자, 이분이 왜 세무사인데 빵집 전문 세무사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전문가 직책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빵집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빵집 모자를 쓰고 있고 빵을 들고 있고 주산을 들고 있죠. 자, 이분은 세무사가 되고 나서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1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 괴로울 곶자에다가 마디 절자죠. 뼈 마디가 끊기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삼수 끝에 세무사가 됩니다. 삼수 끝에 세무사가 되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걸다 가진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걸다 이룬 것처럼 기뻐했는데 막상 세무사가 돼서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열었더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고객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기존의 수많은 세무사들이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본인은 후발주자로 고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니까 월급을 챙기기도 힘들고 세무서 사무소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도 힘이 드는 그런 아주 괴로운 10년을 보냅니다. 왜 내가 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땄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고민을 하다가 제 세미나를 들으러 갑니다. 경영 전략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데 약자는, 후발주자는 차별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은 본인의 직책 자체를 세무사, 누구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보통의 세무사라는 직책을 쓰고 있었던 거죠. 자, 세분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깨닫습니다. 아, 이토록 힘든 10년의 세월을 지낸 게 세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남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 본인이 고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세분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본인의 고객층을 빵집으로만, 베이커리 숍으로만 한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빵집 전문 세무사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고 활동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사가 빵집만 세무회계 업무를 해줄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빵집으로만 한정을 했을까?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세무사 자격증을 땄고 세무 활동을 그걸 통해서 밥벌이를 해야 되는 본인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빵집으로 한정하는 게 옳은 전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빵집으로 한정하는 게 괜찮은 전략일까요? 아니다. 네. 제한된 타겟이라? 다른 분들도 의견 한번 줘보세요. 빵집으로 한정하는 게 올바른 전략인가? 차라리 자영업으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 아닌 것 같다. 자, 이분은 빵집 전문 세무사라고 이제 이름을 걸게 됩니다. 그죠? 빵집 전문 세무사라는 이름을 걸게 된 이유가 그냥 세무사라는 타이틀로만 한정을 해서 세무사라는 타이틀로 영업을 하니까 고객들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세미나를 듣고 세부나 전략을 얘기 듣고 이제 빵집 전문 세무사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성공을 거두죠. 자, 먹이가 많은 곳에 나가면 많은 먹이를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큰 먹이는 더 큰 덩치가 큰 맹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후발주자는 약자예요. 비즈니스 약자는 분야를 한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처럼 빵집 전문 세무사라고 한정을 하고 나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그리고 빵집의 고객들이 볼 때 빵집 전문 세무사한테 기장 회계를 맡기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빵집에 집중하다 보니까 빵집을 통한 영업이 또 고객 확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빵집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아까 만든 그 명함, 나는 빵집 전문 세무사입니다 라고 알리는 게 훨씬 더 영업하기가 편하죠. 빵집 전문 세무사라고 활동하기가 편해집니다. 빵집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명함을 이러한 세미나장에서 돌립니다. 자, 일본에서도 경영 세미나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거기서 이 세무사가 빵집 전문 세무사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네면 보통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깁니다. 아니, 세무사님 왜 빵집만 하세요? 빵집에서 얼마나 생긴다고? 뭐 이런 의견부터 해서 빵집을 전문으로 세무 회계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명함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죠. 그 중에 명함을 교환한 서로 수강했던 그 세미나장에서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네, 오사카 나고야 지역의 이 관서 지역에 그 월간지 잡지를, 네, 발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분의 명함을 받고 나서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이분을 취재하면 뭔가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오겠다 싶어서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세무사님, 내가 이런 월간지 잡지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인데 세무사님 명함을 받고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서 취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 관한 기사를 실게 되는데 이분이 내가 빵집 전문 세무사가 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처음 아르바이트 한 곳이 빵집인데 이 빵집 사장님들의 근면한 자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중에 세무사가 되면 빵집의 이 사장님들을 돕는 세무회계를 좀 해야겠다. 이러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빵집 전문 세무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빵집 전문 세무사를 목표로 세무사가 됐던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또, 수단으로 이 세무사 자격증을 딴 거였죠. 세무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기가 만만치 않고 시장을 넓혀나가기가 힘드니까 공부를 통해서 학습하던 중 세분화를 통해서 빵집 전문 세무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거죠. 빵집 전문 세무사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대학생 때 했던 아르바이트가 빵집이 있었지 해서 빵집에 대한 스토리를 붙이고, 빵집 전문 세무사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는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만들어주던 빵맛도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어려서 내가 이 어머니가 해준 빵 맛에 기인을 해서 이렇게 빵집 전문 세무사까지 됐구나라는 생각을 다 스토리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먼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텔링이 되겠죠. 스토리가 없는데 텔링이 되겠습니까? 네,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사가 이제 이분의 명함을 통해서 잡지사 기사로 나오고, 그걸 읽은 많은 사람들이 빵집 사장님들은 더 신뢰를 하겠죠. 이분은 또 마케팅 도구로 더 사용을 하겠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전화 문의를 합니다. 제가 그 잡지 읽어봤는데 우리 세무사님 마음 따뜻하게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록 우리는 빵집이 아니지만 우리 그 미용실도 좀 세무회계를 맡기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의뢰들이 막 폭주를 하죠. 잡지에 한번 소개되니까 그 잡지를 읽은 사람들 중에 이분에 대한 세무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명함 하나 통해서 지금 의뢰가 많이 들어왔죠. 그죠? 잡지에도 나가고. 자, 이 잡지에 나간 게또 기폭제가 돼서 오사카 TV 방송국에서 이분에게 의뢰가 갑니다. 제가 잡지를 읽어봤는데 그 잡지에 우리 세무사님의 인생, 그 살아오신 인생, 좋은 스토리가 될것 같은데 촬영을 좀 하고 싶다 해서 방송 출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그래서 네, 오사카 TV 방송에 이분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 TV를 본그 많은 관서 지역 사람들이 문의를 하죠. 자영업자분들이 빵집 전문 세무사라고 하는데 세무 기장 회계하고 하는 이런 업무는 네, 빵집만 가능한 게 아니죠. 미용실이나 또 건축자재 하는 곳, 짜장면집, 전부가 다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본, TV를 본 사람들 중에 이분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TV에 한번 나가고 나서 오사카 인근의 많은 지역에서 이분에게 의뢰가 갑니다. 우리 세무사님 그 영상 프로그램 다잘 봤습니다. 우리 회사도 기장회계를 좀 맡기고 싶습니다 하는 의뢰가 폭주를 합니다. 매스컴에 보도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엄청난 그 의뢰들이 오니까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오다를 혼자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죠. 자기도 10년 동안 뼈 빠지는 그런 고생을 했었는데, 나의 후배들, 후배 세무사들은 얼마나 또 고생을 할까 해서, 후배 세무사들을 전부 규합을 해서 본인이 대표 세무사가 되고, 합동 세무사무소를 열어서 그 많이 들어왔던 오더들을 쪼개줍니다. 본인은 수수료만 받고, 업무를 나눠주죠. 일이 없어서 빌빌거리는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본인은 진짜 돈이 되는 굵직굵직한 것도 해 나가고 수수료도 받고 해서 오사카, 나고야,
교토, 효고겐, 뭐 이런 일본의 서쪽 관서 지역의 대표 세무사 사무소가 됩니다. 자, 10년 동안을 빌빌거리면서 살았던 이 세무사가 오사카 관서 지역의 이 대표 세무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건 뭐였습니까? 아주 사람이 인생 역전을 해버렸죠. 이분의 인생을 바꿔줬던 사건은 뭐예요? 명암환장이었죠. 차별화된 명암환장. 마치 요리사 복장의 캐리커처를 쓴 그 명암환장이었죠. 자, 명암환장을 바꾸지 않았으면 이분은 10년 동안 뼈저리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그 세월이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 명암을 대충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까요? 경쟁이 없는 분야는 없습니다. 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세무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나오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 면허증 딴다 해서 동네에서 병원 하나 개원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동네에서 병원 하나 개원했다고 해도 또 환자들 모집하지 못하면 다 그 돈 다 날리고 망할 수밖에 없죠. 전문가라는 사회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서초동 인근에서 변호사 활동한다고 사무실 얻고 또 오픈을 했지만 밥값도 못 벌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돼 있죠. 그런 무대입니다. 잘 버는 변호사는 한 달 월 수임료가 1억이 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버는 변호사들은 인근 식당에서 외상 좀 고만하라고 입장 거절을 하는 그 정도로 수입이 없는 계층도 많습니다. 80대 20의 법칙이죠. 자, 이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세무사 자격증 따고 빌빌거리고 힘들게 10년을 보내다가 이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준 것은 그 경영 세미나에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한마디. 그걸 통해서 명암부터 바꾸고 아주 차별화된 명암으로 이 명함을 건네다 보니까 자신을 소개했던 그런 잡지의 기사나 또 TV 촬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 그 세무회계 오더를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인 세무사가 됐다는 거죠. 자, 그 핵심 요인은 명함 한 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차별화된 명함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